26명. 예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50명 되는 게 진짜 기대됐는데. 매주 목요일 블록체인에서 방송하는 날마다 코인이 떨어지는데 어찌 된 건가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아이고. 대한민국의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해주는 더 블록체이너. 시온과 영훈의 심플하고 재밌는 블록체인 라이브 강좌 블록 16입니다. 사토시. 사토시 때문에 맞죠? 사토시 맞다. 사토시. 돈소리가 들리나요 여기? 네. 저기.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한 명은 부산에 한 명은 소원에 다시 원 상태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런 식으로 하고 옆에 채팅창은 안 뜨겠네요. 하지만 즐겁게 이번 방송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도 오랜만에 이런 포맷으로 다시 와서 좀 헷갈렸었어요. 처음에 시작하는데. 네. 부랴부랴 비상 상태가 걸려서 막 뭐지 뭐지 막 당황하고 있었어요. 화면 분할해주세요 이랬는데 저희가 아직 그게 기술적으로 안 되죠? 네, 그거 지금 이더리움 블록체인 확장성 때문에 막 속도가 느린 것처럼 이게 기술적으로 화면 분할을 하면 다른 한 명은 하두리처럼 나와요. 스트리밍이 두 개가 동시에 안 돼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야죠. 네, 그러면 형, 뭐, 76분이니까 공지사항부터 시작을 할까요? 너 공지사항, 너가.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잘 계시죠? 지금. 아, 저희가 이제는 슬슬슬슬 좀더 이제 깊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같이 공부해 보는 코너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국 블록체인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정보를 얻기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언어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좀 해결을 하고자 번역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 번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번역을 하면서 리서치도 같이 하고 그거 한 거를 이제 같이 프레젠테이션 하고 저희랑 같이 용어 같은 것도 다듬어 나가고 이런 것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번역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을 모이는데 오프라인 미팅이 7월 1일에 있습니다. 7월 1일에 광교에서 있고요. 광교에서 2시부터 있으니까요. 혹시 자기가 이제 영어가 좀 된다, 그리고 좀 번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커뮤니티에 기여를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월 1일에 저희한테 메일로 연락을 주시고요. 7월 1일 날 광교에 2시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렇죠. 언어 장벽이 너무 높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개발자분들을 위한 모임인데요. 저희가 몇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를 혼자 독자적인 프로젝트로만 진행을 하고 개발하시는 분도 다른 데 와서 재밌게 얘기를 할 동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월 2일 날은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으신 개발자분들을 모시고 이것도 아마 광교가 될것 같긴 한데요. 시간은 2시 정도로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7월 2일 날은 이제는 개발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토콜 수준에서 좀 개발에 도움되는 얘기를 또 많이 해드릴 수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서로 재밌게 얘기하는 이제 시간을 좀 가지려고 두 개의 오프라인 모임, 7월 1일에는 번역, 7월 2일에는 개발자 모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theblockchainers@gmail.com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역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는 게 아쉽네요. 하시면은 항상 방송 잘 들어주시면 좋고, 나중에는 이 세션을 해가지고 항상 저희는 거기서 나온 내용들은 다 공개를 하려고 하니까요. 뭐 번역한 내용들은 다 공개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항상 지식의 분산화를 꿈꾸는 저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스크래퍼 A님이 알코올 중독자 모임은 안 되죠? 아, 저희가 오프라인 미팅 좀 이따 같이 후기랑 얘기하면서 아마 할 텐데 술 마시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더리움 내기하기 이런 거. 크래그스토프님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해요, 김은곰님. 그리고 제가 이제 공지사항 드리겠습니다. 부산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 오픈 모임을 하는데 경성대에 있는 플랜 A라는 곳에서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뭐 페북에 공지 해놨으니까 거기 오시면 되고 뭐 기본적인 사항은 똑같습니다. 그 대신 영은이가 참석하지 못한다는 거 사죄하시오. 이 자리를 빌려서 사죄를 하시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가족 여행이 그날 계획돼 있어가지고. 아휴, 옛날부터 계획돼 있던 거라서 죄송합니다. 네. 사토 씨가 못 가는 게더 아쉽네요. 아, 네. 그래서 네. 하울 자 하고 저 보고 그래서 이제 부산 모임에 오시면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거는 뭐 영훈이하고 같이 해도 되는 건데 부산에는 아직 비트코인 모임이나 미더비나 이더리움 미더비 없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좀 이제 서로 공부하는 내용을 가져와가지고 나누고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거든요. 이번에는 뭐 피자 모임인 거지만 다음번에는 뭐 부산에도 뭐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그런 아카데미 그 어디지? 거기 해운대에 있는 그 빌딩도 있고 아니면 뭐그 부산에서 그 창업 카페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빌려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관련 미드업을 해서 정보도 나누고 서로 공부하면서 배워가는 거니까 그랬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서 물론 이제 일반 이거는 이제 약간 개발자, 비개발자를 대상으로 할 거예요. 개발자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사실 모임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비개발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좀 제한사항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만약 미래에 뭐 제가 오시면 여러분의 번호랑 부산은 따로 제가 번호랑 그 이메일이나 그런 거를 받아가지고 아예 따로 이제 톡을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꾸준히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자. 네. 오프 후기 어땠어? 아, 일단 오프라인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생각보다는 적었어요. 200명 안 되는 숫자였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와주시고 진짜 재밌었어요. 저희도 재밌었고 많이 재밌으셨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는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적은 숫자였는데 체감상 굉장히 많은 숫자였다는 거. 네, 저 200명 넘는 줄 알았어, 나는, 진짜로. 다들 좀 어떠셨는지. 혹시라도 저 부족한 게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또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점들을 고쳤으면 좋겠다. 가장 많이 나온 의견 중 하나가, 이제는 서로 이제 섞이는데 좀 문제가, 좀 힘들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코인별로 앉는 건 어떠냐, 뭐 이런 내용들도 있으셨는데, 네, 다음번에 좀 의견을 많이 주시면은 다음번에 할 때는 좀더 크고 확실하고 더 재미있게 아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더 커져. 많은 분들 만나고 그렇게 명함을 많이 받아본 적도 없고 그쵸, 그쵸. 의도치 않게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죠. 그걸 간접 경험을 해봤죠. 네, 실감이 잘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좀더 재미있게 아마 할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더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도와주신 크루 분들이랑 협찬해주신 영세까지 너무 다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바로 다음 섹션인 뉴스로 또 다시 넘어갑시다. 네, 뉴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첫 번째는 status.im이라는 건데요. 이번에 ICO를 진행을 했었었죠. 참여하신 분 계신가요? 많으신 것 같던데. 네. status.im.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오픈 소스로 된 모바일 플랫폼인데요. 모바일 이더리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DApp 분산 어플리케이션들을 찾아보고 또 메신저 서로 이제 뭐 연락을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게 정말 사상 최대로 3천억 원 이상의 금액을 ICO로 펀딩을 했거든요. 2억 7천만 달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때 저도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예.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3천억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이더가 들어가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가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처럼 진짜 꽉꽉 막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더 문제가 많았었는데 특히 이제 저는 마이 이더 월렛을 썼거든요. 마이 이더 월렛을 썼는데 마이 이더 월렛에서 보낸 이제는 거래들이 처리가 거의 다안된 거야.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거래 처리가 잘안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가스 최대 가스 가격을 50 GWEI 기회, 어떻게 어 기가웨이, G 어 기가웨이 G웨이 기가웨이. 그걸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제는 그 가스보다 높은 가스로 한 애들이 다 통과가 돼서
좀 잘못된 정보도 많이 걔네들이 있고 이래서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프리세일 ICO를 그냥 해버리지. 맞지? 왜냐면 그 큰 고래들이 다 ICO 토큰 프리세일에서 다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사람들이 ICO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 왜 굳이 그런 방식으로 했는지 나 이해가 안 돼. 각 이제 방식은 딱 블락을 정해놓고 그 블락 이후에 들어온 트랜잭션들만 처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ICO 경험이었는데 너무 안 좋았어요. 진짜 막 몇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처리 안 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이제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그래서 이거와 이제 동시에 나온 얘기들이 이제 이더리움에서 확장성 문제들이 불거졌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는 하루 이틀인가? 이더리움 가격이 엄청 폭락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가 진짜 어떤 문제냐면 분산 애플리케이션들이 덱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제대로 된 덱에 ICO 하나도 이제는 자기가 네트워크가 처리를 못하는데 제대로 나중에 그 많은 덱들이 다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게 되면 그 거래라든지 계약을 다 처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뉴스를 보면 그런 내용들도 정말로 많이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 리얼리티 체크 아니야? 그쵸, 현실성 검증? 맞아. 그쵸, 이더리움이 이제는 뭐 약속하는 건 많은데 현재는 아직까지 좀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계속해서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없어질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1년 정도는 이게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그 ICO가 한 일주일에 5개 정도 나오고 있대. 4-5개. 근데 이게 곧 하루에 하나씩이 될 것이고 하루에 하나 이상으로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러면 이제 볼만하겠지. 그때가 이제 거품의 지금 최고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 네, 참. 근데 이번에 이더리움 가격이 좀 왜 떨어진 거지? 이더리움 가격이? 이번에는 아마 뭐 ICO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딴 건 잘 모르겠어요. 그 비트코인의 상승세도 영향이 좀 있었고. 나는 있잖아, 그 사람들이 왜 계속 ERC20 토큰만 그거만 강조해서 거기서 계속 ICO를 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제 나중에 좀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알아보면 좋겠지만 ERC20 토큰이 뭐 기술적으로 우월하다는 건가 아니면 뭔가 좀 더 편한 게 있다는 거 그런 건지.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ICO를 하는데 ICO를 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양한 거를 받을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트래픽이 분산이 돼서 서브 거부하고 블록체인 거부하고 좀 덜 걸릴 텐데 왜 전부 이더 토큰을 이더로만 받겠다고 고집을 하시는지. 내가 저번에 ERC20 하는데 ERC20가 괜찮아요. 엄청 디자인이 깔쌈해요. 약간 표준을 잘 만들어 놔가지고 약간 쓰고 싶게 만드는 거 약간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상호 환원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솔직히 ERC20로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약간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좀 그런 이유가 좀 있어요. 이더리움이 이런 측면에서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마케팅이 거죠. 이더리움의 킬러 어플은 ICO로 하는 걸로. 해외 성금 이런 거 말고. 딴따삐아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볼카원도 저희가 지금 하락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 폭락한 거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데 뭐 네. 그 말 있잖아. 이번에 오늘인가 어제쯤에 우리나라는 새벽 시간이겠다. 새벽 시간대 아침 새벽 시간대 지덱스 미국의 지덱스에서 누가 10만 이더 와. 한 번에 팔아버렸대잖아.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 엄청 떨어졌지 그것 때문에. 가격이 엄청 떨어져. 10만 이더를 누가 한 번에 팔아버렸대요. 그럼 10만 이더가 그 당시로 하면 30 million US dollar 우리나라로 300억이네. 300억? 300억 어치를 그냥 한 번에 맞지? 300억 어치를 한 번에 팔아버려. 320억 어치를 한 번에 팔아 불러치를 한 번에 팔아서 가격이 엄청 폭락했지. 그것 때문에 그 사람도 근데 이더리움 그거 보고 좀 실망을 했던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한 번에 팔아버린 바람에 가격이 휘청했지. 네, 샤딩이 이제는 되면은 이명호 씨 말씀처럼 샤딩이 적용되면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샤딩 자체가 워낙에 기술적으로 또 난관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샤딩에 대한 진지한 리서치를 시작 안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ICO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확장성 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두 번째 뉴스는요. 이제 인도에서 비트코인의 합법화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월 20일 날 인도 정부에서 태스크포스를 꾸렸는데 이제는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려는 노력 속에서 이제는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그런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도 쪽에서도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합법화되면 뭐 다른 블록체인들도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들도 대부분 다 합법화되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 3년 동안 이제 규제가 없었잖아. 지금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잖아. 근데 규제가 없는 동안에도 인도에 3대 거래소가 있답니다. 제페이, 코인시큐어, 우노코인. 이게 인도의 3대 거래소인데 얘네가 정부 규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객 신원 확인, KYC라든지 불법 자금 세탁 방지 같은 이제 정부 규제를 스스로 자기네들이 이러한 걸 따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시장을 스스로 규제하려고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도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었는데 입장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번에 합법화까지 이끌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인도도 근데 그 거래소들이 어떻게 보면 인도는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거니까 사람들이 은행 계좌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그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치. 아마 인도도 많이 필요하긴 했을 거야 아마. 나도 한번님께서 샤딩이 뭔가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샤딩은 이더리움에서 해결하고자 이더리움 프로토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세 개 문제 중에서 확장성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요. 뭐 그러니까 분산화된 네트워크 상에서 분산화되는 방법으로 파일을 보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좀 이따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드리는데 엄청 간단해요. 나중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좋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님께서 합법화하는 이유는 이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지? 약간? 그렇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 네. 이 상황에서 계속 가상화폐에 대한 법안을 통과를 안 시키거나 아니면 불법화를 시킨다고 해도 사람들이 계속 쓰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지금 시대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기들이 합법화를 시켜야지 정부도 그거를 통해서 세금을 걷기 시작하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잘 이해하려는 것 같고 불필요하게 규제해가지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혁신을 억제한다? 혁신을 미리 막아버리는 걸 좀 두려워하는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사람들이 쓸 거 확실하게 합법화시켜서 제대로 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자라는 게 대부분 정부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내가 못쓰게 할 수가 없잖아, 이런 것들을. 그렇죠. 네, 그거랑 연결해서 뭐 CIVIC이라고 들어봤어? CIVIC? CIVIC? Yes, sir. 형이 나한테 얘기해줬지? Yes, sir. 네, CIVIC은 이제 분산화된 방식으로 사람들의 신원을 관리해주는 이제는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도 ICO를 통해가지고 3,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0억 넘게 또 모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때도 또 네트워크 막히고 그러니까 이때 너 줄 서야 됐잖아. 저 줄 섰어요. 저 이제 요즘부터 ICO 관심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줄 섰는데 결국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너무 늦게 들어가가지고. 네. 세 번째 뉴스인가? 세그윗2X 아시죠, 여러분? 세그윗2X. 그게 뭐냐면 이제는 세그윗을 하면서 블록 사이즈를 두 배로 키우는 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아, 이명원님 코멘트 너무 웃겨서. 아, 지금 세그윗 여기 보이시나요? 코인댄스에 가시면은 세그윗2X에 대한 지지가 현재 지금 한번 제가 새로 고침해 볼게요. 현재 지금 블럭에서요. 서포트가
89.6%예요. 거의 90%. Yeah. Yeah. 거의 90%. 이 아래 보시면은 이게 블록 채굴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블록 채굴되는 건데 가장 최근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이제 세그윗 2X. 그러니까 세그윗도 실시를 하면서 그다음에 블록 사이즈 두 배로 늘리는 건데 대부분 최근 게 다 이제 세그윗 2X로 가고 있죠. 대박이다. 시뻘겋네. 그래서 아마 이제는 네, 이 정도면 거의 되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모르겠어, 진짜. 거스를 수 없지 않을까? 80%만 넘으면 되니까. 네.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지는가를 봐야 되지. 그쵸. 이제는 세그윗 2X 이제 프로그램만 잘 된다면은 뭐 솔직히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졌고 그거에 반등으로 이제 이더리움 좀 떨어졌을 수도 있지. 이더리움이랑 다른 모든 코인들이 좀 떨어졌겠지. 그쵸. 지금 세그윗 2X가 굉장히 큰 호재잖아. 왜냐하면 몇 년 동안 합의가 없던 게 갑자기 합의를 이제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지면서,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비트코인의 스케일링 문제, 확장성 문제가 합의를 못 보는 게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하기 꺼려하는 이유라고 자기들이 밝혔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장애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비트코인이 주역이 되어버렸지, 이런 지점을 보면.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세그윗 2X입니다. 그러니까 세그윗도 실시를 하면서 블록 사이즈도 두 배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아예 다음 부분에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이 부분을 그냥 설명을 할게.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잖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그러니까 세그윗 자체는 소프트 포크로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블록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거 뭐 두 배로 증가시키는 거,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는 다 하드 포크로 증가를 할 거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유저 액티비티 소프트 포크 UASF 같은 경우는 세그윗만을 소프트 포크로 이제 강제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UAHF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블록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것을 강제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세그윗 2X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이번 달에서 다음 달 내에 코드가 나와야 돼요. 코드가 나오면 그 코드를 일단 사람들이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내가 듣기로는 7월달인가 8월달인가 그때가 도입 날짜인데, 그때 되면 일단 세그윗을 통해서 소프트 포크를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상태에서 다시 하드 포크를 한번 더 합니다. 그래서 세그윗 2X는 소프트 포크랑 하드 포크가 하나의 패키지로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의 좀 호재인 것 같고요. 아까 위에서 잠깐만요. 이명호님이 영호님의 이더 찬양을 보니 내심 뿌듯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찬양을 하다가 요즘 좀 멈춘 게 뭐냐면 그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있고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단 하나의 기본적인 기능만 실시하는 이제 분산 애플리케이션인데, 비트코인은 그냥 한 곳에서 한 곳으로 돈만 보내는 것만 하면 돼요, 이 네트워크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다 하려 그래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측 시장도 있고 뭐 도박도 있고 진짜 뭐 신원 관리도 있고 IoT도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이더리움에서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확장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다 처리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그냥 비트코인처럼 오히려 그냥 가장 중요한 돈 이동, 화폐, 어떻게 보면 화폐가 가장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잖아요. 화폐만을 그것만 죽어라 하는 그걸 만드는 게 더 나은 거냐라는 데에서 고민은 항상 있어요. 어차피 다 못할 거면 그냥 제대로 된 거 하나만 딱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더리움 사긴 했어요. 얼마 전에 이더리움 들어갔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진 않았잖아.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샀죠. 네. 근데 사자마자 이더리움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할 땐 저 말을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그런 생각은 계속 있습니다, 요즘에도. 네. 그게 뉴스 다야? 아니요, 또 몇 개가 더 있는데 빨리빨리 하다 할게요. 네 번째는 유럽 연합에서 이제 타이타늄 프로젝트라는 걸 한대. 근데 이게 뭐냐면 80억 원 정도 펀딩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제는 그 블랙마켓,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법 자금 거래라든지 범죄 집단이라든지 이제 불법 거래하는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들을 이제는 추적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는 약간 그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 그래서 EU에서 나온 거지. 어, EU에서 하는 프로젝트고요. 인터폴도 이쪽에 가담을 하고 뭐 영국,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핀란드의 다양한 이제는 학교라든지 대학교라든지 뭐 이제 연구기관들에서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게 주로 뭐냐면 이제 범죄 과학적 이제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한 명의 사람이 여러 가지 주소를 다 통제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밝혀낸다거나 이제는 자기의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금 세탁을 한단 말이죠. 자금 세탁에 쓰이는 주소 같은 걸 추적한다거나 웹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불법 자금 거래에 사용되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주소를 파악한다거나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하려는 시도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아마 또 유럽 쪽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상당히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뭐 암호학이 좋은 막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만큼 또 암호 수사학도 뭐 그만큼 발전을 해야 되니까. 저는 한 13 이더 정도 샀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샀었어요 그때. 근데 바로 떨어졌죠 10%. 권도현님께서 친구가 일본에서 이더리움 사서 송금했는데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려서 실망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코빗도 들어가 보면 컨펌메이션 그 컨펌 횟수를 확 줄여버렸잖아 파격적으로. 그걸 봤을 때 1시간 걸리는 거는 지금 컨펌 타임이나 아니면 이더 블록체인의 전반적인 트래픽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컨펌 시간을 줄이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긴 하지. 반갑습니다 나그네님. 반갑습니다 재성님. 아 네, 그래서 마지막인 거는 잠시만요. 제가 요즘 ICO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ICO에 들어갈 걸 항상 찾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뭐 다 많이 ICO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제는 6월이랑 7월에 핫한 ICO들이라고 하네요. 근데 CBIC은 이미 끝났죠? CBIC은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덴트라는 게 있대. 덴트라는 게 있어서 저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덴트, 에버렉스 그 다음에 테조스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리모베이스가 있는데 EOS도 아마 좀 있으면 시작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거는 저희가 좀 한번 몇 개 보고 저희가 또 들어가는 것들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별로... 진짜로 말할 거야? 진짜 말할 거야. 위험해. 근데 내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든 말든 뭐 저는 상관없어. 뭐 하긴. 네. 제 책임은 아니니까요. 너는 공개로 해라. 폴리버스도 한번 볼 예정입니다. 네. 버블이라고 말했는데 아, 버블이 2년 동안 안 꺼지면 솔직히 뭐 들어갈만 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여러분 저랑 영훈이랑 달라요. 이게 투자 전략이나 성격 자체가 달라가지고 저는 느긋하게 즐길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 영훈이는 느긋하게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다르죠. 시은이 형은 부자니까. 무슨 내가 부자야. 전 부자 아닌데. 계속 이거를 강조하는데 영웅이가 왜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버블이 안 꺼지면 비누가 되죠. 네, 제가 너무 우유부단해서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 이오니님께서 주소를 추적해서 자금 세탁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건 고액 거래들만 조사하지 소액 거래도 추적을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블록체인은 어마무시하게 사실 고액, 소액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고액이나 소액이 따로 다르게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분석 도구로 한번 돌리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추적을 하기가 훨씬 쉽죠. 일단은 고액에 제일 관심이 많겠죠. 정부라든지 그런 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우선순위는 고액에 있을 거예요. 어차피 조그만 건 해도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견보현님께서 10X 보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조만간 저희 뭐 웹사이트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포럼이 생길 텐데 그랬을 때 도대체 ICO에서 어떤 ICO 포럼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지 되게 기대가 되네요. 대막 팟코인도 사야죠. 팟코인도 팟코인도 나는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팟코인.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뭐냐면 뉴메라이라고 아마 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헤지펀드인데요.
이게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특징이 뭐였냐면은 소수의 정말 똑똑한 진짜 엘리트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 들어가가지고 진짜 막 수학 과학하는 사람들 막 많이 들어 과학자들 들어가서 정말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 알고리즘 짜갖고 막 이렇게 돌린 경우가 진짜 많았었어요. 근데 이 뉴메라이 같은 경우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걸 다 부시고 크라우드 소싱을 하겠다. 누구나 헤지펀드를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계속해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좋은 헤지펀드맨이지만 살아남고 나는 이 전략을 통째적으로 크라우드 소싱해서 가장 좋은 전략을 세우겠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 헤지펀드인데 얘네들이 최근에 한 재밌는 게 뭐냐면은 토큰을 발행을 했었어요. ICO인데 돈을 벌진 않는 ICO. 그냥 발행을 한 건데 120만 개의 뉴메라이 토큰을 발행해가지고 누구한테 나눠줬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자들한테 분배를 했었어요. 이게 목적이 뭐냐면 데이터 과학자들이 어떤 가격 예측이라든지 그런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하는데 이 토큰을 사용해서 저희가 배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토큰 자체가. 그래서 배팅을 하게 돼서 자기의 예측이 맞으면 엄청난 양의 돈을 이더리움을 다시 보상으로 받고 그 대신에 자기 예측이 틀리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자기가 걸었던 토큰이 파괴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재미있는 걸로 Proof of Intelligence, 너의 지적 능력을 증명해라. 약간 알고리즘으로 증명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적 능력을 증명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이더리움 보상이 가는 그거를 이제 뉴메라이 토큰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프로젝트 같아가지고 혹시라도 좀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측 시장이랑 비슷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AI랑도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쿨하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라서요. 앞으로 이게 투자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투자한 이 기회가 있으면 저는 진짜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재밌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아, 참 ICO 소개였는지 뉴스였는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ICO에 대한 내용이 많군요. 근데 요즘 다 ICO라서 맞아. 사실 데스크 뉴스 다 봐도 나오는 게 그거밖에 안 나오잖아. 뭐 어떤 ICO가 몇 분 만에 얼마를 벌었다 이거. 그 블록체인 비즈니스 블록체인이라는 책을 쓰셨던 윌리엄 모게얼 그분 인터뷰를 어제 듣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Vanity Index라고 그 가장 그 쓰잘데기 없는 인덱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ICO에 몇 분 만에 누가 얼마를 벌었는가에 대한 그거는 가장 쓸모없는 지수 중에서 우리 블록체인 산업에서는 이제 미래에는 우리가 가장 쓸데없었던 지수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모든 게 신기하니까 우리는 전부 열심히 보고 있죠. 그쵸. 돈 많이 벌면 그래도 뭔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또 있고 하니까. 근데 뭔가 뭐 얘기하는 것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재밌는데 블록체인 가지고 뭐 하시는 게 더 재밌지 않아요? 그쵸. 실제 파티하면서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신지아님, 그 ICO에 모금 내 이더가 풀리면 이더 하락 가능성이 많죠. 어마어마하죠. 그게 진짜 위험하죠. 근데 뭐 이더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뭐 네. 뭐 그건 다 사람들 의견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거기 때문에 진짜 그 ICO 버블이 1, 2년 내에 거품이 터질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보다 더 빨리 터질 수도 있고요. 오케이.